오늘은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112 범죄 신고의 날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112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민원 신고나 경찰 민원 상담도 많다 보니 정작 집중해야 할 범죄 신고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하루 약 1,3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대전 112 종합상황실. 신고 112입니다. 여기 경찰이죠? 예, 경찰입니다. 요원들은 신고자를 다독이며 신고를 접수하는데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고를 긴급성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주위 경찰에게 상황을 전파합니다. 키는 130cm의 마른 편, 파마머리에 상의는 검정색 반팔, 검정 반바지를 착용하고 나간 풀밭입니다. 예투 종발. 때론 상황실뿐 아니라 여러 지구대로 접수되는 신고까지 파편화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연관 신고를 찾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관할 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대전청에서 이러한 사건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게끔 대전 전 지역에 무전 전파나 지령을 해서 우리 경찰관분들이 수월하게 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이자 관내 경찰들을 연결하는 머리인 셈인데 허위 신고와 민원 신고는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어제도 안 가져가고 오늘도 안 가져가고. 112 신고 중 허위 신고와 단순 민원 신고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신고만 50%에 육박합니다. 특히 대전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허위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력이 허위 장난 신고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이 그 허위 신고나 긴급한 범죄가 아닌 신고를 할 경우에 경찰력 허비는 물론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신고는 112, 일반 민원 신고는 110 혹은 182로 신고해야 긴급한 상황에 빠진 누군가가 보다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 드립니다. 출동하셨습니다. 시민들 곁에 있는 112 종합상황실, 이제는 보다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